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오늘 어디야 할 차례더라. 요거 Flight Manual and Documents 요거 할 차례네요. 빨간색은 지겨우니까 요 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Manual and Document. 비행을 할때 사실은 매뉴얼과 다큐멘트가 엄청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저도 이건 잘 모르는 장애이기 때문에 사실 모른다기보다는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제 일의 포커스는 항상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챕터 9를 읽어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챕터 9 맞나? Flight Manual and Other Documents. Introduction. 읽어보겠습니다. Each aircraft comes with documentation and a set of manuals with which a pilot must be familiar in order to fly the aircraft. 당연한 얘기를 하죠. 자동차를 샀다고 쳐요. 자동차를 타도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아마 100명 중 99명은 안 읽어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매뉴얼을 참 읽어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리고 또 스위치 모르면은 한번 눌러보면은 금방 읽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 안 본단 말이죠. 근데 비행기는 그러면 안 돼요. 비행기는 매뉴얼을 자주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안 보인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Airplane Flight Manual. AFM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POH 이렇게 나옵니다. An aircraft documents pertaining to ownership, airworthiness, maintenance, and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다큐먼트가 있어요. 매뉴얼뿐만 아니라 other 다큐먼트. 아, 이제 좀 챕터가 이해가 갑니다. Flight manual, 매뉴얼이란 거랑 다큐먼트. 이게 이제 매뉴얼이 사실은 중요하고 other 다큐먼트는 사실 부가적인 건데 이건 나라마다도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뉴얼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매뉴얼과 중요하지 않은 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다큐먼트다. 이런 의미인가 봐요. AFM을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보잉에서는 AFM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스나 같은 거는 이제 POH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Flight Manuals and Operating Handbooks are concise reference book that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about particular aircraft or subject. They contain basic facts. 뭐 이런 식으로 Airplane Flight Manual 이 에어플레인이 중요합니다. 이 해당 에어플레인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뉴얼을 공통으로 쓸수 있는 경우가 있냐? 있죠. 예를 들어서 세스나 172를 샀어요. 그러면은 POH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웨일 앤 밸런스 말고는 다 같이 쓸수 있어요. 근데 이 웨일 앤 밸런스는 그 비행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웨일 앤 밸런스는 같이 쓸 수가 없지만은 이 POH 부분은 같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법적으로도 뭐 필요하다. 이거 처음 들어봅니다. POH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POH, a document developed by aircraft manufacturer contains FAA approved AFM information. 이렇게 POH가 공식적인 FAA 허가 받은 에어플레인 플라이트 매뉴얼이다. If POH is used in main title, the statement must be included on the title page, indicating that
section of the documents are FA approved by SAFM.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POH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POH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되어 있고 뭐 preliminary page 뭐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 다 써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떤 세스나를 샀어요. 그러면은 그 세스나에 딸려온 POH가 맞는가? 요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얘가 하나의 세트거든요. 얘와 얘는 세트입니다. 근데 이 POH가 얘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보시면은 이 POH 안에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시리얼 넘버 있어요. 그리고 이 에어크래프트의 동판으로 된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그게 매치가 돼야 됩니다. 사실 November 1, 2, 3, 4, 5 이런 그 이런 거는 자동차의 라이센스랑 라이센스 플레이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돈만 주면 얼마든지 바꿔요. 하지만 자동차에 있는 VIN 넘버라고 하죠. Vehicle Information 넘버인가 뭐 Vehicle 뭐 Indication 넘버인가 이 VIN 넘버는 한번 나오면 세상에 나오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고 팔 때 빈 넘버를 조회를 하도록 하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비행기에는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얼 넘버를 확인을 하면은 아, 이 POH는 얘 거구나 하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POH는 여러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제너럴. 이게 이제 거의 그 유사해요. 거의 모든 그 POH는 이 형식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1번은 General, 2번은 Limitation. Limitation은 다 외워야 됩니다. 저 외우라는 얘기 거의 안 하는데 Limitation은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시험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Limitation을 외워야 된다. Limitation 안에는 뭐 Limitation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파워프랜트 시스템, 이키마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미테이션 외워야 되고 뭐 에어스피드 리미테이션 안에 에어스피드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파워플랜트에 대한 리미테이션도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웨일앤 밸런스 로드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리미테이션도 외워야 되고요. 플랫 리미트 뭐 아이싱 컨디션에서는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리미테이션 외워야 되고요. 플래카드 또 엄연히 리미테이션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이머전시 프로시저. 요것도 이제 이머전시 프로시저니까는 외워야 되겠죠. 그 우리가 이제 메모리 아이템 있잖아요. 이 보잉 비행기는 메모리 아이템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에어버스는 없다고 합니다. 저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보잉은 있어요. 그래서 emergency procedure는 세스나도 있지 않습니까? 막 엔진 파이어, 뭐 엔진 뭐 페일 뭐 이런 거 이제 emergency procedure 있잖아요. 여기에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normal procedures. 요거를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퍼포먼스. 계산하기 위한 값들이 많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웰 앤 밸런스. 일곱 번째는 시스템 디스크립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거는 사실은 뭐 5장 퍼포먼스에 나와 있겠죠. 5장 맞나? 5장 퍼포먼스에 나와 있겠죠. 8장에는 핸들링 서비스 메인터넌스 이런 거 추가적인 사실은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먼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서플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예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시스템, 에어컨디셔닝, example of equipment described in this section.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비행을 하다 보니까는
뭐 클라임, 디센, 뭐 레벨 플라이트 이런 거 하겠지만은 각각의 에어플레인마다 그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시스템, 에어 컨디셔닝 이런 사소한 장비들의 조작법이 약간씩 달라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추가적인 설명을 구장해 놨습니다. 10장에는 세이프티 팁. 이건 본 적이 없습니다.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POH고 두 번째는 에어크래프트 다큐먼트.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어덜 다큐먼트예요. 어덜 다큐먼트는 어떤 게 있느냐? 서티피케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말 그대로 이제 DMV라고 하나? 이런데 여기에 이제 등록하면은 이런 거 줍니다. November 4A Sierra Bravo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시리얼 넘버가 9411이네요. 9411 이건 그러니까 이 시리얼 넘버가 중요하지만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DMV 가서 아나이 번호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꿔줍니다. 돈만 내면 됩니다. 어쨌든 있어야 된다. 오클라호마에 FAA 본사가 있어요. 헤드쿼터. 에어월디니스 서티피켓. 요것도 중요합니다. 얘는 왜 중요하냐? 사실은 이제 에어월디니스 서티피켓이 중요한 이유는 보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비행기가 있다고 쳐요. 어떤 비행기가 테스트 플라이트를 했어요. 테스트 플라이트.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테이션 세스나 컴퍼니에서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 플라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FAA에 가서 나이 비행기 만들었으니까 한번 검사해 줘. 이러면은 FAA가 온갖 정보를 다 달라고 합니다. 뭐그 테스트 값들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가지고 야, 너 이거 뭐 제대로 만들었네. 이거 생산해도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 비행기에 대한 에어월디니스 서티피킷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 만든 우리가 판매를 위해서 만든 에어월디니스 서티피킷 우리가 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세스나 컴퍼니에서 새롭게 소비자를 위해서 만드는 비행기는 이 비행기가 아니죠. 엄연히 다른 비행기죠. 이 엄연히 다른 각각의 비행기에 모든 각각의 비행기에 에어월디니스 서티피킷이 주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FAA가 이걸 검사했잖아요. 그래서 이 FAA가 검사를 하면서 너희가 해당 공장에서 만든 세스나는 에어월디니스 서티피킷을 너희가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면서 이 비행기에 대한 에어월디니스 서티피킷은 실제로 세스나 컴퍼니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FAA가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들었어. 그러니까는 이거는 에어월디니스 서티피킷을 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장에서 나온 상태에서는 이 비행기는 당연히 에어월디니스 하죠. 에어월디 하죠. 그쵸? 그런데 에어월디한 비행기가 에어월디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모든 비행기는 에어월디 해야지 날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91-200인가? 거기도 써 있어요. 어떠한 아이템이라도 원래 생산된 모습이 아니라면 이 비행기는 더 이상 에어월디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어월디니스 서티피켓은 그 비행기 있겠죠. 네. 하지만 만약에 이 비행기가 어떤 크래시가 나서 뭐
큰 부상을 입었다든지 큰그 데미지를 입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 공장에서 나올 때의 상태와 다르다. 그러면은 이 비행기는 더 이상 에어월thy 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하지만 이 에어월thy 하지 않은 비행기를 다시 에어월thy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91-212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에어월리니스 서티피켓은 굉장히 얻기 힘들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에어크래프트의 오너라면은 이 에어월리니스 서티피켓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걸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얻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에어월리니스 서티피켓은 뭐 중요하다.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 비행기 안에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도 물론 반드시 있겠지만은 여기 나와있네요. 에어월디니스 서티피켓 must remain with the aircraft. 비행기 안에 머물러야 된대요. Unless it is sold to a foreign purchaser. 해외로 팔리지 않는 한이 에어월디니스 서티피켓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제로 그 보잉 비행기를 타도 보잉 비행기를 타면 조종석 쪽에 뭐 있기는 한데 하여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스탠다드 에어월디니스 서티피켓 is issued for aircraft type certificate. Normal utility acrobatic commuter transport category and manned free balloons 뭐 이런 식으로 에어월디니스 서티피켓이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에어크래프트를 메인터넌스 잘 못하면은 뭐 100 hou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못하면은 이 에어 월리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컨셉은 뭐냐면은 FAA가 이 비행기를 에어월디 하다고 증명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월디니스 서티피켓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만 날아야 됩니다. 내가 좋다고 해가지고 뭐 추가적인 장치를 달고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공장에서 나온 형태에서 약간 변형을 해서 뭔가를 하나 떼어내고 이러면은 이 비행기는 더 이상 에어월디 하지 않은 거예요. 또 이게 법적으로 이제 지정된 정비를 받지 않아도 이 에어크래프트는 에어월디 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비행기 그 땅에서 발이 떨어지려고 하는 모든 비행기는 택시하는 건 상관없어요.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에어본 하는 순간 이 비행기가 에어월디니스 서티피켓이 없다. 혹은 에어월디 하지 않다. 그러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 에어크래프트 인스펙션 100 hour 뭐 annual inspection 이런 거 있죠. 100 hour inspection 또 other inspection 뭐 이런 거 각각의 기계 장치에 대한 인스펙션도 필요하다. 매 비행 전에는 프리플라이 인스펙션 해야 된다. MEL은 세스나는 MEL이 없어요. 원래 MEL이라는 게 마스터 MEL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MMEL을 각각의 항공사들이 MEL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건데 이 MEL도 POH와 마찬가지로 각 해당 항공기에 해당하는 MEL이 한 부씩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려고 하는 그 세스나는 MEL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MEL을 쓰는 비행학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MEL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미니멈 이퀴먼트 리스트잖아요. 그런데 큰 비행기들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6개 있고, 뭐랄까, 뭐 좌석도 좌석은 아니고, 화장실이 사실은 제일 큰데, 화장실도 6개 있고, 비상 탈출 그 윈도우가 오퍼레이팅 하는 게뭐한 20개 있고, 뭐 이래요. 근데 그 중에 한 개, 그 중에 두 개가 고장 나는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스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퀴먼트가 한개 있거든요. 근데 이한 개가 고장 나면 당연히 못 나가지. 그쵸? 그래서 엔진이 4개 달린 보잉 747이 엔진이 한 개가 고장 난다고 해서 뜨는 경우는 당연히 없겠지만은 세스나처럼 너무나 단순한 비행기에 MEA를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Preventive Maintenance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컨셉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Preventive Maintenance는 한번 읽어볼게요. Preventive Maintenance is regarded as a simple or minor preservation operation and the replacement of small standard parts not involving complex assembly operation. Allowed items of preventive maintenance are listed and limited to ite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고 해요. 이 모든 정비는 비행기의 어떤 부분이 고장 났다. 그러면은 이거를 고장 난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다시 적법한 절차에 거쳐가지고 고치고 인스톨한 다음에 이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고쳐졌다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바로 메카닉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그냥 일개의 파일럿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파일럿은 훈련을 비행하라고 훈련을 받았지, 이 파트를 바꾸라고 훈련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고장은 메카닉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고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메카닉이 필요하고 또 비행기라는 것이 한두 개의 부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이너한 고장이 있을 때마다 메카닉을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메카닉이 필요 없이 고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어놨어요. 그게 바로 Preventive Maintenance입니다. 그래서 뭐 바퀴가 뭐 빠졌다든지 또뭐 시벨트가 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수 있지만은 그런 건 파일럿이 할수 있지만은 여기 있네. Replacing safety seat belts 뭐 이런 거, Replacing wheels, skid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Preventive Maintenance로서 우리가 할수 있지만은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메카닉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pecial Flight Permit 이거는 이제 뭐위 조건을 만족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못 나는 건 아니에요. FA 그 FIS도 가서 그 Special Flight Permit 받으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왜냐면 모든 거에는 예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AD라는 것은 뭐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은 Airworthiness Directive라고 해서 Airworthiness 이거는 이제 좀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은 한국말로 제대로 설명을 하려 하면은 이런 거예요. 너의 비행기의 Airworthiness 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뭐랄까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렉티브, 이 방향, 이 조건을 조건이라고 말하면 너무 강한데 하여튼 에어월디니스 너의 비행기의 에어월디니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꼭 달아야 하는 지시라고 해야겠네. 지시. 이 지시를 꼭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AD라고 해요. 이 AD를 안 따르면은 빙 못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AD가 내려왔다. FAA에서 해당 항공기에 대한 AD를 발급을 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해당 항공기의 에어월디니스 서티피킷을 프로보크 한다는 거거든요.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이 AD를 따르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없어진,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에어월디니스 서티피킷을 다시 유효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 AD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AD는 언제 나오냐면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FAA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막, 아유, 다 지웠네. 비행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들라고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비행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 문제를 고치려고 하면은 이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부품을 써야 한다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당 항공기에 대한 에어월디니스를 정지를 시키고 AD를 발급을 합니다. AD 지시 사항을 발급을 한 다음에 이 지시 사항을 따르면은 이 비행기의 에어월디니스 서티피킷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뭐 스페셜 에어월디니스 서티피킷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런 식으로 몇 장이냐 이거. 9장. 9장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비행기에는 뭐 많은 것이 필요한데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이제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 크로스 컨트리 플라이 플래닝에 보면 제가 이거 써드렸는데 페이블 그 다음에 다큐먼트 Regulation. 그 다음에 Inspection. 파일럿이 필요한 다큐먼트는 PIM 맞나? 파일럿 설티 ID PIM 맞나? 파일럿 서티피케이트 가보면 issued ID 그 다음에 메디컬 이렇게 세개 있고 파일럿이 따라야 하는 레귤레이션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three take off and landing, flight review, BFR 이런 게 있고 I am safe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이 장에서 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에어크래프트가 필요한 다큐먼트. 이건 뭐라? 에로 PC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뭐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A와 R에 대해서 에어월디니스 서티피킷과 레지스트레이션 그리고 뭐 POH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장입니다. 여기 있는 레귤레 이거 한 김에 한번 해볼까? 뭐 A, B, 8뭐 이렇게 있죠. 뭐 그리고 인스펙션 할 때는 이제 91, 213 따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크로스 컨트리 간다고 할때 다큐먼트 뭐 필요한가? 레귤레이션 NW 크래프트 이런 거 있고요. 다큐먼트는 사실은 저는 이제 플랜이라고 하고 웨더 요렇게 플랜 웨더에 다큐먼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서 9장을 마치겠습니다. 9장 간단하네요.